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라. 돈을 더 쓰지 않고도 매일 1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고객이 생긴다면? 당신의 사업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갑자기 밀려들어온다면? 스냅 인터랙티브의 창립자이자 책 폭발성장의 저자 클리프 러너는 월가에 잘나가던 금융회사를 그만두고 스타트업을 시작하면서 900억에 달하는 돈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스냅 인터랙티브를 설립했고 5년 만에 수익이 4,412% 증가했고 마침내 1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스냅이 다른 회사와 다르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남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책 폭발성장은 이런 물음에 대답하는 책입니다. 현재 사업,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분뿐만 아니라 미래의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책입니다. 이 책은 5년 만에 4,412%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낸 클리프 러너의 80가지의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당신의 비즈니스와 사업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6가지 비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쟁 상품보다 약간 더 나은 상품은 쓸모없다. 최소 10배 더 뛰어나야 한다.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경쟁 상품보다 약간 더 좋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좋은 상품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10배의 효과라고 합니다.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 올포즈를 만든 데럴은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좋아했습니다.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던 그는 10배 효과를 이용해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입양하려 할 때 동물의 특성이나 성격 등 구체적인 기준이 많이 있는 데 비해 입양 과정에서는 오직 두세 가지의 기준밖에 적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사업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반려동물을 선택하는 데 고려하는 모든 변수를 포함하여 최소 30개 이상의 검색 필터를 적용한 웹사이트와 앱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게 데럴은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10배 더 좋게 만들었고 몇 년 후 올포즈를 수십억 달러에 매각했습니다. 경쟁 상품보다 약간 더 나은 상품은 쓸모가 없습니다. 최소 10배 더 우수해야 합니다. 당신의 상품이 제공하는 핵심 가치가 경쟁 상품보다 얼마나 더 뛰어난지 수치로 나타내보고 경쟁 상품보다 최소 10배 이상 뛰어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사람들에게 상품과 서비스의 특징이 아니라 혜택을 집중적으로 알려라. 상품의 특징은 단순히 그 상품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지만 혜택은 나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행동을 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두 문장 중 어떤 문장이 사용자를 더 끌어모을 수 있을까요? 1. 친구들을 초대하세요. 2. 20명의 친구를 초대하고 어떤 친구가 나를 좋아하는지 알아보세요. 2번 문장은 1번 문장과는 달리 20명의 친구라는 조건까지 내걸었지만 사용자들이 기꺼이 친구 20명을 초대했습니다. 사람들은 친구들 중에서 누가 자신을 좋아하는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책 폭발성장의 저자 클리프 러너는 1번 문장에서 2번 문장으로 표현을 조금 바꾼 것으로 매일 신규 사용자가 10만 명 이상 증가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비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리지 않고 상품의 특징만 알리는 것에 집중하면 크게 성장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사람들이 상품을 사용하게 만들고 싶다면 내가 이 상품을 쓰면 얻는 혜택이 뭐지? 라는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셋째, 당신의 상품이 가지고 있는 차별성을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당신의 상품 또는 기업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말로 사용자가 상품에 관련된 매력적인 경험을 했는지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상품을 사용한 후 반드시 주변에 이야기할 만한 메시지가 떠올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메시지가 사용자의 머릿속에 각인되면서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차별성은 아마존에서 파는 모든 책이 경쟁사에 비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상품의 차별성을 지니고 있는지, 고객들에게 멋진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에게 상품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라고 했을 때 최소 50% 이상이 같은 대답을 한다면 차별화된 강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할 차별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차별성이 정말 주목할 만한 것인지 확인해 보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구축할 계획을 마련하라. 미국의 투자자 워렌 버핏은 경제적 혜자를 갖추고 있는 기업, 즉 쉽사리 넘볼 수 없는 커다란 경쟁 우위를 갖추고 있는 회사에만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경제적 혜자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사용자가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려면 매우 높은 비용이 드는 상품, 특허나 상표 같은 지적 재산권, 링크드인이나 페이스북 같은 네트워크 효과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유형의 회사들은 오랜 세월 동안 번성할 수 있고 단기간 주춤하는 시기를 겪을 수는 있어도 그것을 이겨내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차별성이 있는 경쟁 우위로 인해 그들의 수익과 시장 점유율이 손상되지 않고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상품 또는 기업이 경제적 혜자, 즉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경쟁 우위를 구축할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지게 된다면 폭발적인 성장은 물론 위기가 찾아와도 능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비하라.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은 파괴적인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최선이 아닌 선택을 하게 되며 다가올 미래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합니다. 공황 상태에 빠지는 대신 알 수 없는 미래를 잘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잠재적인 문제에 대한 시나리오를 모두 검토해보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행동할지 적어보는 것입니다. 만약 시나리오 속에서 예상했던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면 여전히 힘들기는 하겠지만 훨씬 덜 두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나리오에 따른 계획이 있으면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리 세워놓은 계획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닥쳐도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5명의 이름을 종이에 적어보라.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5명의 이름을 종이에 적어보고 자신이 그들의 평균이라고 생각해봅니다. 결과에 만족하시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성장시켜야 할 때입니다. 만약 자신이 아는 가장 똑똑하고 크게 성공을 거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면 내가 하는 일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억만장자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면 언제든 거절하지 마라. 이것을 억만장자의 규칙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평균을 높이고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고 싶다면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의 평균을 높이고 크게 성공을 거둔 사람과 함께 일할 기회를 충분히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스타트업이 성장을 꿈꿉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합니다. 회사를 창업해서 성장을 하다가도 어느새 장벽에 가로막히게 됩니다. 책 폭발 성장은 스냅 인터랙티브의 창업자인 클리프 러너 자신이 회사를 창업하고 성장시키면서 사용했던 마케팅 전략과 의사결정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그를 통해 얻은 교훈을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책의 저자 클리프 러너가 작은 스타트업을 5년 만에 4,412% 폭발적으로 성장시키고 1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했던 80가지의 비밀을 엿볼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혹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세상에 실현시키고자 사업을 시작하기를 원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